평화일관. 걱정이야. 늘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운이라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잖아. 규칙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쩌다 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운을 본다는 건 어떤 걸까? 한 해의 운을 본다. 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내년 에? 24년 갑진년은 내가 좋은 운인가? 뭐 나쁜 눈인가 로 생각을 하잖아. 운 본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아유 기분 이제 좀 풀릴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운 나쁘면 아 그 맨날 그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핵심이 운이 좋냐 안 좋냐 길흉 화복을 본단 말이야.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야. 결과론적인 거. 진짜 운을 보는 목적은 뭐냐면 마치 그거요.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야. 내년 한 해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데 내년에 어떤 운이냐라는 말은 내년 어떤 분위기가 나한테 오느냐의 개념이거든. 그 운을 본다는 분위기 파악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운을 본다는 뜻이. 완전 틀린 거야,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운을 보는 거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어차피 내년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갈 때 분위기 파악을 하고 살아가는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살아가는지의 그 차이라는 얘기요. 여러분, 그 분위기 파악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맞잖아요. 그게 운 보는 거라고. 그러면 자, 병화 입장에서 이게 분위기란 말이야. 내년의 분위기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분위기야? 병화 입장에서. 자, 첫째는 뭐 천간의 모습도 있고 이거는 어떤 그 지지는 계절적인 모습 그 다음에 하루로 치면은 이 진시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병화로 치면은 인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여기 묘되고 요 진되고 이러잖아요. 태양이 이게 태양이 닿으면 그 진 다음에 이제 사되고 오되고 정오에 미 되고 신 되고 유 되고 술 되고 이러잖아. 여기서 장생하고 한 정오에 떴다가 여기서 태양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병화일간이 그런 분위기다 이거지. 그러면 내년 진년은 어디에 위치한 거야? 병화가? 여기에 위치한 거지. 그쵸? 그 진이라는 게 어떤가요? 우리 인간의 일생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병화로만 봐도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그렇지.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이걸 항상 생각을 하라고. 하루로 치면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인 거야. 출근 시간이죠? 인생으로 치면. 사회, 이거는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 걸록하니까. 이건 관대지잖아. 사회에 나가기 전이다. 그렇지. 그런 기운이 내년에 온다고. 그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오.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뭐, 병화 일간이 뭐, 젊은 애도 있을 거고. 그지? 나이 먹은 도 있을 거고, 중년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병화 일간, 사주마다, 그런 병화 일간마다 내년에 오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청소년 분위기. 오케이? 젊은 분위기네. 그래,
그렇죠? 그런 분위기라고 내년 평화 입장에서는. 그 청소년 분위기는 어떤 걸까? 라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청소년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 응? 청소년 때 뭐 했을까? 어떤 분위기였어? 청소년 때 첫째, 자, 뭐 해야 돼? 청소년 때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잖아. 학교 다녀야 되잖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거야? 공부해야 되겠죠? 맞잖아. 사회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하려면 여기서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하고 이 저 신자진 운동 마무리해야 되잖아. 공부 마무리하는 거잖아.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나는 학교 다닐 때 딱 어떤 생각이 아우 제발 그 어른들 보면 학교 안 가잖아. 야 학교 한번 안 가봤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 맨날 가야 되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응? 근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뭐 때문에? 누가 시킨 거요? 세상이 시킨 거야 세상. 내년에 그렇다고. 마음 같으면, 승질 같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을 수 있잖아, 병화가. 근데 그렇게 살면 돼, 안 돼? 왜 안 돼? 살아도 되지.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청소년들이 보이스비, 뭐 앰비션스, 그 뭐 노래 뭐 스무 살의 비망록 뭐 이런 노래 보면 노래 아 우리들의 넓은 가슴은 하늘을 뚫고 또 남무리 이런 거야. 젊음이란 그만큼 좋은 거지. 그러니까 병화가 내년에 그런 운이 온다는 거예요. 젊음 청소년의 젊음 뭐든 도전이 가능하고 그런 운이 오는데 방종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장 청소년기의 그 의무가 뭐야? 배움이죠, 배움.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면 잘 살까를 생각하면 병화는 답이 나와본 거야, 내년에. 그런 분위기다, 이런 거요. 오케이? 병화가 청소년기 지금 됐다 이거야. 그럼 막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야. 세상 막 뜨려고. 뭐 후퇴가 있어? 앞으로 전진이요. 그게 청소년들이잖아. 근데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지. 그죠? 자 그런 진년이 온 거예요. 근데 뭘 달고 왔어요? 병화한테. 편인을 달고 왔단 말이야. 이건 관대. 식신이죠. 이거 같이 달고 들어온 거야. 이게 뭐요? 도식이잖아. 그죠? 이걸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 입장에서. 청소년기에 도식하잖아.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잖아. 막 세상에 막 오만 나는 막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다 이렇게 되잖아. 편인 도식당한 거 아니야. 에이 다 때려쳐.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분위기 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병화는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을 스스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차마다의 병화의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젊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기 운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천간에 편인이 딱 뜬 거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편인, 이거는 십성이죠, 십성. 십성적 심리하고 오행적 심리가 틀려. 왜냐? 이거는 병화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갑목이. 확 밀어주는 거지. 맞잖아. 확 밀어주면서 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가속도 붙은 거잖아. 병화가. 병화가 가속도 붙었죠. 아니, 이렇게 뜨는데, 요거 있으니까, 요거 바람으로 확 띄워주는 거 아니야. 갑목이니까. 그러면 갑진의 오행적인 심리는 어떤 거야? 안 그래도 막 잘하는데 갑목이 펌프질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뛰쳐 나가겠죠, 막, 완전히. 마음이 뭔가 급하겠죠. 질르겠죠. 그렇잖아. 이해가 안 돼? 자, 그런 마음인 거야. 병화가 갑진을 보면, 아, 막, 청소년기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십성은? 십성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내가? 십성적 심리는 어떤 거예요? 나 혼자 살는데 필요한 게 십성이 아니야. 사람 관계 때문에 생기는 심리라고. 그러면 십성적 분위기는 뭐야? 편인 식신이잖아. 그럼 어떤 분위기야? 말 잘 들어라 이런 거 아니야. 너 공부 안 하면 넌 응? 나중에 뭐 할래? 이런 거 아니야. 누르는 개념이겠죠? 누르는 거잖아. 나 학교 안 가고 싶은데 막 천방지축 막 뛰어놀고 싶은데 너 학교 가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야. 항상 음양이,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한자도 음양이 있다는 게, 세상 만물은 다 음양이 있어. 그 이치가 진리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라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라고. 항상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저 갑진이라는 글자 속에는 어떤 거야? 아까처럼 오행처럼 아주 자유. 그런 분위기와 자유롭지 않고 딱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너무 부럽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어른들이나 이런 사회적 제도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양면성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해라는 얘기야. 왜? 갑이 떠서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양면성이 다 있는 운이다 이런 거지. 그 질문을 딱 할 거 아니야, 병화일관들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 틀려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봄생이냐 여름생이냐 가을생이냐 겨울생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만 그런 분위기를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간에 갑이 왔다는 거는 이거 일단 편인이단 말이야. 나라는 자체, 병화라는 자체는 밝은 거란 말이야. 밝은 건데 편인이 들어왔다는 거는, 아이씨, 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학교 다니면서도, 야, 나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런다니까. 내년 병화들이, 아, 뭐 뭔가 어떨 때는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다가도 어떻게 편인이 뭐요? 에휴, 씨. 아, 청소년들이 자 공부해야 되잖아. 그게 의무잖아요. 그게 마치 개 같은 거야, 개.
첫째는 내년에 계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계는 뭐냐면 계근상 받는 거야. 이게 돼? 계를 안 지키려고 하겠죠. 내년에 병화는 계를 안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틀려주는 거지, 운이. 그러니까 내년 한해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년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년에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걔는 지켜야 된다. 아무리, 그, 탈선 넘으면 안 되잖아, 탈선. 옆으로 세면 안 된다는 거요. 근데 탈선 할 수 있어.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휙 하면 이게 이제 옆으로 셀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그게 사춘기 아닌가? 여러분? 고로 병화는 내년 사춘기 운이다, 야. 요게 자꾸 펌프질하는 거, 꼬시는 거거든. 이게 병화를. 이 병화가, 을목을 보면 이건 현실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상이야. 청소년들이 갑목, 청소년 병화가 갑목 보면 어떻게든 이상주의에 빠진다고, 막.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이런 거지. 한번 삘 받으면. 병화는 또 더 그렇잖아. 병화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금수의 편이 나고, 목화의 편이 나고는 틀리잖아. 벌써 느낌이. 편인은 신중함인데, 금수들은 그 신중함을, 편인의 신중함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데, 목화는 편인이 오잖아. 그럼 답답함으로 가버리는 거야. 반항으로 가버리는 거고. 맞잖아. 목화는 앞으로 달려가는 거잖아. 편인은 뒤에서 딱 잡아 당기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사? 승질나잖아. 맞아, 틀려? 근데 금수는 뭐야? 뒤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편인이 뒤로 간다 하면, 어휴, 이런, 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년에는, 뭐, 그, 진러. 이 진러라는 뜻은 이게 답답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건데, 진러 하더라도, 그 의무는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의무. 탈선하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가끔씩, 그러니까 직장 다닌다. 어떻게 해야 돼? 직장 다니는 사람. 내년에. 병화 일간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어떤 마음이겠어? 응? 마음에 안 드는 거란 말이야, 직장이. 편인, 이게 오면. 그러니까 정의는 정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응? 그거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런 걸 관인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관을 편인이 소통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관을 뽑아먹는 거야. 정관의 기운을 쫙 뽑아먹는다고. 이거는 이 상관이 정관을 때리잖아. 이 정의는 이 상관을 제어하는 거라. 얘는 방치해요. 이게 돼? 어려워? 상관을 제대로 다스리는 게 정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인은, 이 상관이 정관 때리려고 하는 거를, 정인은 이 정관을 지키기 위해서 상관을 막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편인은 이 정관을 안 좋아해.
정의는 이 정관을 좋아하는 성분이야. 편의는 정관 절대 안 좋아해. 그냥 내 밥벌이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편인들. 왜 그러죠가 아니라 그걸 곰곰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직장 만약에 다니잖아. 편인하고 정인하고 틀려. 편인은 직장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뽑아 먹어요. 가능한. 어디 영수증부터 밖에 나가서 뭐 하면 다 못 와가지고 다 갖다 줘. 직장.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 내가 일한 만큼 직장에서 최대한 뽑아, 그걸 관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편의는 관을 설라는 성분이야. 정의는 관을 지키는 성분이고 상관으로부터 지키는 성분이란 말이야. 그거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정인이 정관을 봤을 때 만약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실망을 많이 하겠지. 근데 편의는 절대 안 그래. 그냥 직장이다 이거야. 직장에 내가 몸을 바쳐서 하는 게 아니야. 일할 만큼만 딱 일하고 받고 내가 대가를 받을 거는 싹 다 받으려고 하는 게 편인이야. 연차, 월차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다 써먹어야 되는 게 편인이라고. 정의는 그 정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어. 편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적당히 해라 합니다. 편인들은. 그러니까 내년에 편의는 왔다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적당히 다니려고 하겠지.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그 도식이야, 그게. 그런 거.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는 뭐냐면 정신 차리는 것도 있어. 아니 긴장하는 것도 있지. 마치 봐봐, 올해가 개묘년이다 하면 병화 입장에서는 정관이고 정인이잖아. 그러니까 별 고민 없이 학교를 공부한 거야. 아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서 고민했는데 요게 그게 한 중학생. 근데 이게 갑진이 오니까 갑자기 이게 사춘기가 온 거야.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거부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거야? 미래를 생각하겠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지? 이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이는 그런 거 고민 안 해. 이런 개묘년은 그런 고민 안 하다가 요럴 땐 딱 고민한다니까 내년부터.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병화들은 쓸데없는 그 잡신각들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답답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자, 이 질르는 기질에다가 아, 직장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어떻게 돼? 확대력 없겠죠? 마치 청소년기 학생이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 조심해라.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맞잖아. 막 조여오고,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뭐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뭐 사업에 대한 스트레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번 욱해가지고 팍 튀쳐나가는 기운까지 있잖아. 그런 거지. 근데 남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는 게 뭐냐? 청소년기 때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남는 게. 공부 아닌가?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장신으로 들어왔어. 자랑이 아니라.
근데 내 친구놈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기계공학과를 같이 갔는데 내 친구는 그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나보다 공부 못했네요, 그거든. 응? 근데 대학교 1학년 가니까 이건 천국인 거야, 나한테는. 이야, 캠퍼스에서 막걸리 처먹고 앉아있으니. 87년도에, 87년도. 이거 할 때. 응? 근데 우리 친구는 어땠냐면, 그냥 도서관으로 간 거야. 걔가 울산대 기계공학 사상 처음으로 올 A뿔을 맞은 애예요. 기록을 냈네야 걔가. 나는 쌍권총도 아니고 그냥 아예 으쌰으쌰 하다가 결국 뭐라 그래 그거. 다시 학교 오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니, 복학이 아니라 그거 뭐야, 그거 다시 또 오는 거. 재수강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아예 시험을 안 봤으니까, 데모한다고.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병진년의, 이 갑진년의 병화가, 그래서 걔는 남 데모할 때 도서관 간 거 아니야. 지금 교수요, 교수. 지금 저 현대자동차 교수, 그다음에 저 그 고문부터 제가 교수야. 타의 추종을 물어온 그 기록을 냈네라니까. 그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졸업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딱 흐른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걔한테 뭐라 했냐. 하, 나 공부 좀 할걸. 이렇게 얘기한 거고, 걔는 나한테 뭐라 했냐면, 야, 씨. 그때 못 논 게 한이 된다. 이런 거야. 예? 그때 도서관 간게 너무 한스럽다. 이러고, 아유, 그럼 확 패주기.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라는 게. 그냥 자기 선택이겠죠. 그 선택, 그런 분위기가 온다는 거지. 그럼 그 병화의 사주에 따라 자기 선택을 하겠죠. 그게 내년 운이라는 얘기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거는 누구도 뭐 내년 운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만 그 시절 그 운, 특히나 내년 운에 내가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아, 후회할 짓 해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개잖아, 개. 그죠? 중놈이 다른 건 뭐 해도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목탁은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생이 뭐 어디 가서 뭐 술 처먹고 해도 돼.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직분.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년에 병화는 갑진년을 보면 그런 유혹에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반항을 하게 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자기 딴에는 편인이라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랬다. 맞잖아. 나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선생님이 그 마음 몰라주고 나를 패드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야, 내년에. 근데 결국은 이 갑진년이라는 거는 이게 뭘 알리는 거야? 자, 이 봄이다 이거야. 목이죠. 목의 대표주죠. 어떤 거야? 병화 입장에서는 뭐야? 인성이, 인성. 인성이 남아야지. 그 이치예요, 이게. 진이라는 거. 병화 입장에서 진은 관대지이면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거란 말이야. 그 제대로 안 오면 사회 낙오가 되잖아. 그런 기운이 들어온 거다. 그 도식을 어떻게 써먹어야 돼?
이게 애매한 거야. 그냥 도식은 어디, 우리 앉아서 공부하는 이 도식이야. 맞잖아. 도식 아닌가? 머리 쓰는 게 도식이라고, 몸 움직이는 게 식상의 행위잖아. 머리 쓰게 되면 몸을 못 움직이잖아. 도식 아닌가? 도식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 도식이라는 거 항상이. 도식 좋은 쪽으로는 놀고 먹는 거잖아. 나쁜 쪽으로는. 걸어가다가 자빠지는 거. 에?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게 도식이잖아. 그 심리적으로는 뭐야, 도식이? 꼴값 떠는 생각이요. 세상 자기가 힘들대. 맞잖아. 세상 원망하는 거잖아. 정신 차려, 그거. 맞잖아, 안 그런가? 세상 하기 싫은 거잖아. 그 누가 생각한 거야, 그게? 남 탓한다, 도식 때. 누구 잘못이냐고. 본인 잘못인데 남 탓한다고, 도식이. 툭툭 털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도식한 사람 옆에 가지 마. 전혀 도움 안 돼. 맞잖아. 민폐 끼치는 거잖아, 도식들이. 나 때문에 도식했다는 소리 듣고 싶나? 그 도식하는 애한테 내가 딱 가잖아. 그러면 걔가 나를 도식시킨다고 하잖아. 나를. 난 뭔 죄가 있어? 도식 혼자서 하면 되지. 도식 혼자서 하면 되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하든지 아니면 예술 하든지 뭔가 하나에 미쳐서 어? 혼자 지랄 발광을 떨든지 고우처럼. 맞잖아.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길 잃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도식 행위를 하든가. 그 종교인도 그런 도식이요, 그게. 맞잖아. 그 이쁜 도식이단 말이야, 그게. 멋진 도식이잖아. 안 그래? 부상원청 막 하면서 막 다리 절뚝절뚝 해봐. 그럼 도와줄 거 아니야. 그렇게 얻어먹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부천에 도와주세요 하는데 밤에는 자가용 끌고 벤츠 끌고 다닌다고 하잖아. 도식의 전형적인 직업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상담할 때 도식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도식하려고 하는지. 오케이? 응. 도식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괜한 그게 없어. 이유 없는 도식은 없어, 항상.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라, 이거지.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라.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도식할 때 하더라도 공부는 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럼 학생인 경우는 그렇지만 어떤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때려칠까 할 거 아니야. 뭔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병화가 이렇게 올라가는 운기다. 어? 이런 것들 잘 봐가지고 이제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내년에 애정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은 어떻겠어요? 연애다. 어때, 내년 병화들? 좋고 안 좋고는 항상 없다고 했어. 사랑 소설 쓰겠지, 내년에. 이별을 할까, 사랑을 할까? 그러면 안 좋으면 안 할 거야? 그 또한 경험이다. 아니,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 청소년기에 그 애정이, 젊은 그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닌가? 청소년기 다운 사랑이잖아, 그게.
어른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어른 같은 뭐 이를테면 능구렁이 사랑이 아니잖아. 그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아무튼 작년에 편인이 어느 거에서 편인 을목이 편인인가? 작년에 그죠? 올해는 편인이 어디요? 병화요, 병화. 근데 을목 편인하고는 좀 틀리겠지. 근데 병화는 또 뒤끝이 없어. 병화의 성향이 어떤 거예요? 그냥 갈 때 되면 가자 이런 거 아니야? 고잖아. 아닌가? 병화 고잖아. 그러니까 편인 와도 에이씨 고 이런단 말이야. 나쁘지 않지. 경험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도 배우게 되고 어떤 실수, 시행착오도 배우게 되고, 그지? 그런 거야. 다만, 병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 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말뜻은 어떤 거냐? 마치 이런 거야. 파도 타기 하는데, 응? 힘 딱 줘야 된다는 거지? 탈선하면 안 된다는 거야. 휙 돌아가는데 그거 딱 붙잡고 있어야지, 어떻게? 탁 놔버리면 어떻게 돼? 튕겨져 나가는 거잖아.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잘 붙잡고 가면, 그냥 평범하게 간 것보다 어떻게? 더 큰, 걸 얻는 거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진짜요. 힘든 만큼 내가 발전한다니까, 여러분.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무서워하지 마. 제발. 힘든 거 지리짐작 무서워하는 게 편인이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대비하잖아, 본능적으로. 편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편인은 항상 동병상련. 자기 혼자 심각한 거야. 남이 봤을 때는 자기 혼자 심각한 건데 이제 자기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병화가 갑진을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불만이 생기겠죠. 응? 불만 안 생길까? 왜? 나는 딱 시기 청소년기니까 막 날고 싶잖아. 하늘로 막 튀어 날고 싶은데. 이건 뭐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장래의 희망이고, 열심히, 응? 장래의 기대주니 공부해라. 이런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꼰대 같은 거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너는 어디 반드시 가야 된다. 뭐 이러는 거야, 이게. 꽉 조이는 거지, 숨통을. 근데 나는 어떻게? 지금 나가고 싶은 거지. 그런 모습이니까 불만이 안 생기려면 안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거. 항상 우리 적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라든지 뭐 대학교 때 그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잘 놀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내년에 병화는 적당히. 그래서, 그런 심리도 있지만, 병화 입장에서 실속을 차리려면, 이 실속은 뭐냐 하면 배움이다. 그릇 따라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점검. 청소년기에도 곰곰이 뭔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다보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잖아. 예? 좀, 그, 껄렁껄렁한 애도 있지만, 그지? 어, 또, 진지한 애도 있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점검도 해야 되고, 준비. 그러니까 자기 점검의 개념이 막 그, 왜, 그 뭐, 책을 가까이 한다거나, 시를 가까이 한다거나, 뭐, 어, 내가, 어, 궁금한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 어, 그런 자기 점검이라든지, 이제 준비. 준비라는 건 어쨌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으로 갑질은 뭐냐면 뭐 잘 되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라는 얘기야. 병화 입장에서는.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미래가 더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딱 붙들고 있어라. 탈선하지 말고. 오케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어떤 기류에 내가 탁 동승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동승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 마음인 거야. 그러면 아예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 마음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 선생님 같은 거야. 무슨 선생님? 사감. 사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게 펌프질 또 딱 하고 뭐 하면 막 기대니까 이게 총대를 맬 가능성이 많아. 내가 본의 아니게 급하게 뭔가를 이제 병화니까 확 밀어준 거잖아. 얼떨결에 총대 매가지고 고생 바가지 하는 거야. 도식 하는 거야. 어. 그런 거. 그 오지랖 떨지 말라, 오지랖. 그러니까 즉흥적인 적 판단.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를 하려면 이런 거야. 병화는 내년에 이 진토, 이 진토가 마치 이런 거야. 이거는 병화하고 을목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이게 뭐냐면 마디야, 마디. 그러니까 토가 마디라고 하잖아. 지는 봄의 마디. 미는 여름의 마디, 술은 가을의 마디. 이 마디란 말이야, 마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젊은 성분이니까 성장통 같은 거야. 대나무로 치면 그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다가 이게 마디 됐다가 이게 진이다 하면 사회는 이렇게 자란다고. 요게 틀려. 요 마디가, 요 길이가,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자라서 요렇게 마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자라면 요게 반 자르면 요렇게 되는데 요런 마디라는 거야. 이게 요렇게 자랐다가 요 마디 때문에 마디 끝나면 훅 자란다고. 이 자연의 이치야 이게. 여러분, 그게 진이다. 병화일간이 내년에 그런 거야. 이런 건 뭐야? 이보 전진을 위해서 어떻게? 일보 후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뛰쳐나가서 맨날 놀라고 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그런 개념이잖아. 그 청소년으로 보면 그 마디가 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마이크 들고 알리는 거잖아.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러는 거잖아. 그 좋아하겠어? 갑질. 성장통. 이게 사춘기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도 이제 딱 답 나온 거죠. 그 하지 말라고 해야 돼? 하라고 해야 돼?
알아서 해라. 아니, 선만 잘 지켜라. 이런 거잖아.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개 얘기하잖아요. 그 내년에 선만 안 넘으면 돼. 병화는 전체적으로 이런 운인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월별 운세 하겠습니다.